미모, 수지라 씨가 당당하게 원샷을 받으며 네, 가운데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뒤로 조금 더 부르시면서 제 미경을 중심으로 우리 세신아님 가운데부터 우리 기자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왼쪽 오른쪽 시선으로 가겠습니다. 관동기와 예, 연륜미가 아주 넘칩니다. 충분히 만끽하시고요. 네. 뒷모습도 한 번 더 이렇게 예, 정말 예, 아, 그 어떤 분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여기도 뒷모습 좋아요. 뒷모습 자신 있으신데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준비는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상은 보이자 또 역시 그 강력한 올해 드라마 후보에 올랐는데요. 아, 네. 가메가 남다를 보면서. 아, MBC는 정말, 정말 꽤 오랜만이에요. 네. 16년인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작품 할 때부터도 너무 좋았었고,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뭔가를 이렇게 창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연출팀과 우리 제작진 모두 함께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주셨고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아, 본인을 제외하고 네. 나라면 이분에게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혹시 뭐 다른 여섯 명의 강력한 후보 중에 만나는 분이 있나요? 누구 계시죠? 지금? 본인 말고 생각 안 하셨나봐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방금 전에 모셨던 이유리 씨도 계시고 아 맞아요 이유리 씨 있고 방금 전에 우리 정 소지섭 씨 소지섭 있었고 있고, 신하균 씨 있고 그, 네 정재영 씨 있고 네 뭐 이왕이면 저는 여성을 응원하고 싶네요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네네. 이유리 씨 응원할까요? 이유리 씨 네 그렇죠 아 여러모로 드라마가 화제가 됐습니다 또 김민식 PD의 연출력도 단단했던 것 같고 네. 이 자리에 빌어서 뭐 한 번 더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볼게요. 저희 팀워크가 워낙 좋았어서요. 김민식 감독님, 또 노영석 감독님, 또 김한태 촬영 감독님을 비롯한 우리 전체 그 스태프분들하고 예, 배우들의 그 조화가 굉장히 남달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많이 좋은 의미에서 좋은 드라마로 기억이 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좋은 작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 팀에 함께하는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네.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정영 씨를 비롯한 이별이 떠났다 팀을 한 번 더 모시고 함께 단체 사진으로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영 씨, 이준영 씨, 우리 아역의 신비양까지 이렇게 세 분이 한 조합니다. 먼저 자리를 또 빌려주신 우리 네, 최진아 씨 여기 계시지만 함께 합류하셔서 오랜만에 만나나 봐요. 네. 가운데에서 좀 더 밀착해 주시고요. 한 번 더 사진 촬영을 단체 샷으로 가운데 시선부터 가겠습니다. 네, 가운데 기자님들 한번 향해서 가운데 왼쪽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왼쪽 갑니다. 네, 왼쪽으로.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네, 최신아님 앞으로 조금 더 나오시면 대각선 기자님들에게. 네. 자, 오른쪽 보세요. 네, 신비양. 네. 아, 너무 이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영 씨만 한번 잠깐 살짝 만나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어쨌든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드라마 후보고요. 기억도 아주 남달랐지만, 공약 한번 해주시죠. 만약에 올해 드라마로 선정된다. 미션으로 볼. 아, 왜요? 네. 연탄 배달도 괜찮을 것 같고. 아, 그럴까요? 네, 네. 다 같이 갈까요? 최진아 씨가 쿨하면 네. 네, 네, 네. 우리 드라마 받으면 이 팀은 다 연탄 배달로 네, 훈훈하게 네, 따뜻한 이웃 사랑을 전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저에게 전해주시고요. 마지막 아름다운 파이팅 하는 모습이든 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고 합니다. 하나, 둘.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좋습니다. 왼쪽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왼쪽 보시고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마지막입니다.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이별을 떠난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퇴장은 왼쪽으로 저희 간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개하는 또 팀. 여러분, 존재감이 강력합니다. 올해 드라마 가운데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뒤로 조금 더 부르시면서 제 미경을 중심으로 우리
피디션님 가운데부터 우리 기자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왼쪽 오른쪽 시선으로 가겠습니다. 잘 넘니다. 예. 열정미가 아주 넘칩니다. 충분히 만끽하시고요. 예. 뒷모습도 한 번 더 이렇게 예. 정말 예. 아. 그 어떤 분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아, 여기도 뒷모습 좋아해요. 뒷모습 자신 있으신데요? 네. 내려주셨죠. 네. 가운데 잠깐 계시고요. 네. 아, 대상 후보입니다. 준비, 마음의 준비 하셨죠? 네. 아, 마음의 준비는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상 후보이자 또 역시 그 강력한 올해 드라마 후보에 올랐는데요. 아, 네. 감회가 남다른 것 같아서. 아, MBC는 정말 정말 꽤 오랜만이에요. 네. 16년인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작품 할 때부터도 너무 좋았었고,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뭔가를 이렇게 창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연출팀과 우리 제작진 모두 함께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주셨고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아, 본인을 제외하고 네. 나라면 이분에게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혹시 뭐 다른 여섯 명의 강력한 후보 중에 맡아가는 분이 있나요? 누구 계시죠? 지금? 아, 본인 말고 생각 안 하셨나봐요? 그건 아니고 그게 방금 전에 모셨던 이유리 씨도 계시고. 아 맞아요 이유리 씨. 방금 전에 우리 정 소지섭 씨 소지섭 있었고, 있고 신하균 씨 있고 네, 정재영 씨도 있으시고. 네. 뭐 이왕이면 저는 여성을 응원하고 여성. 싶네요.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네네. 이유리 씨 응원할까요? 이유리 씨. 네. 아, 여러 번으로 드라마가 화제가 됐습니다. 또 김민식 PD의 연출력도 남다른 것 같고 이 자리에 빌어서 뭐 한 번 더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볼게요. 저희 팀워크가 워낙 좋았어서요. 김민식 감독님, 또 노영석 감독님, 또 김한태 촬영 감독님을 비롯한 우리 전체 그 스태프분들하고 예, 배우들의 그 조화가 굉장히 남달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많이 좋은 의미에서 좋은 드라마로 기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좋은 작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 팀에 함께하는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네. 승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정영 씨를 비롯한 이별이 떠났다 팀을 한 번 더 보시고 함께 단체 사진으로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영 씨, 이준영 씨, 우리 아역의 신비양까지 이렇게 세 분이 한 조합니다. 먼저 자리를 또 보내주신 우리 네, 최준영 씨 여기 계시지만 함께 합류하셔서 네. 오랜만에 만나나 봐요. 네. 가운데서 좀 더 밀착해 주시고요. 한 번 더 사진 촬영을 단체 샷으로 가운데 시선부터 가겠습니다. 네. 가운데 기자님들 한번 향해서 가운데 왼쪽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왼쪽 갑니다. 네, 왼쪽으로.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최신아님 앞으로 조금 더 나오시면 대각선 기자님들에게. 네. 자, 오른쪽 보세요. 네, 신비야. 네. 아, 너무 이쁘네요. 네. 좋습니다. 정영 씨만 한번 잠깐 살짝 만나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어쨌든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드라마 후보고요. 배역도 아주 남달랐지만 공약 한번 해주시죠. 만약에 올해 드라마로 선정된다. 미션으로 볼. 아, 올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연탄 배달도 괜찮을 것 같고. 아, 그럴까요? 네네. 다 같이 갈까요? 다 같이. 최준호 씨가 콜하면 네. 네네네. 올해 드라마 받으면 이 팀은 다 연탄 배달로 네. 훈훈하게 네,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저에게 전해주시고요. 마지막 아름다운 파이팅하는 모습이든 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고 합니다. 하나, 둘,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파이팅! 자, 왼쪽 한 번 더 오시겠습니다. 왼쪽 보시고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마지막입니다.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기다렸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퇴장 왼쪽으로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개하는 또 팀 여러분 존재감이 강력합니다.